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발효 이야기는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하는데 열을 이제 우리가 예상 못한 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열을 가하면 미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제 밤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 이래저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이런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생물한테 열을 가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조금 있으면 열이 더 가해지면 이제 당연히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균 이제 완전히 그걸 한다 이러는 거는 기준이 125도입니다. 120, 100도도 아니고 125도에서 4분간 열을 가하면 흐지근한 균들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네, 그게 이제 멸균의 기준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미생물마다 다 좀 특징이 있지만 이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 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에서 40도입니다. 근데 30도 내려가는 온도, 뭐 한 10몇도나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그런 상온에서는 발효가 훨씬 느려지죠. 근데 3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보통 5도 이하잖아요. 냉장고는. 그래 되면 미생물들은 아주 느리게 발효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계절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겨울에 막 신난다고 밖에서 뛰어노는 사람 별로 없죠. 추우면 집에서 움츠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이 발효를 한 걸 넣어놓으면 겨울에 추울 때 움츠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발효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봄이나 가을은 어떻습니까? 아니, 날씨도 좋고 하면 뭐 여기저기 막 쏟아내게 되죠. 예, 그래서 그때가 30도에서 40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한여름에 폭염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게 미생물들이 싫어하는 온도, 싫어하는 온도가 보통 60도 넘어가면 이제 한여름에 폭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폭염이 억수로 심해지잖아요. 굉장히.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끼리는 거죠. 이렇게 열을 가해서 끼리고 이러면 이제 미생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막 한가운데서 불볕 더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탈진할 정도죠. 그래서 그런 온도를 가하게 되면 미생물들은 탈진을 합니다. 뭐 완전히 그냥 허허 이러면서 이제 죽을 지경이죠. 예, 근데 정말로 멸균을 하려고 그러면 125도까지 가야 됩니다. 125도에서 그것도 4분 이상, 예, 4분 이상 열을 가해야만이 어지간한 이제 미생물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게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고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고기예요. 고기인데 뭐 이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소고기가 이제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먹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제 아주 싱싱한 거는 육회를 해가지고 이제 소고기를 먹죠. 육회. 요즘 저 뭐 이렇게 가게 보니까 소고기 육회집들이 요즘 부쩍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육회를 해서 생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를 이제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얄팍하게 썰어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두 번째 먹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이제 뭐 소고기 국을 끼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국 끓여서도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소고기를 뭐 삶아가지고 뭐 수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고기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먹는 방법이 생으로 먹거나 뭐 구워서 먹거나 찢어서 먹거나 그다음에 삶아서 먹거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고기에 먹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준점, 생으로 먹는 게 좋다, 뭐 구워서 먹는 게 좋다, 뭐 뭐가 나쁘다,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입맛이 만드는 겁니다. 아, 나 생으로 먹는 거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그러면 구워서 먹는 거죠. 근데 구워서 먹는 거는 뭐 거기에 뭐 열이 가해지면 뭐 어떻고 어떻고 해가지고 이제 굽는 거는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아서 먹는 거죠. 삶아서 먹게 되면 이제 그 단백질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합성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좋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그걸 갖다가 찢어서 먹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관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도 이와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여러분들 이걸 먹을 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스푼 그냥 입에 넣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나는 뭐 입에 찐득찐득한 게 싫어. 이제 가루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에다가 타가지고 먹어도 돼요. 나 그냥 맹물로 타는 거 싫어. 그러면 오렌지 주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음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가지고 나 우유에 넣어서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발효해서 먹을 거야. 그렇게 먹어도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내 밥할 때 이거를 넣겠어. 왜? 이 탄수화물이 의외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입에서 꼭꼭 씹으라고 그럽니다. 계속 이렇게 꼭꼭 씹다 보면 침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효소들이 나온답니다. 그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시키고 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꼭꼭 씹지 않고 빨리빨리 먹게 되면 이제 소화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 하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아 이 쌀이 나는 밥이 좀 널 부담스러워. 그러면 밥을 이제 쌀을 발효를 하는 방법은 앞에 다른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쌀 발효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이제 그 쌀을 발효를 해가지고 밥을 했어요. 그러면 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저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끓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으면 어떡해? 아니 당연히 그 특히 압력솥 이런 데는 아니 압력 때문에 온도가 100도 이상입니다. 12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죽겠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죽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발효할 거, 그 쌀을 발효하는 그 임무는 지 일은 마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이 쌀을 발효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을 했잖아요. 발효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처럼 이미 걔는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만약에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차라리 물에 타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죠. 예, 제일 좋고. 그러면 쌀을 하는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쌀을 발효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했으니까 걔들은 이미 발효를 한 거예요. 쌀을 발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발효 쌀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일단 소화가 잘 돼요. 점심 때 여러분들이 밥을 좀 발효 쌀을 가지고 밥한 걸 좀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고 저녁 되기 전에 배가 고픕니다. 근데 보통 점심 때 뭐 많이 먹으면 아유 나 저녁 먹을까 말까 여러분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발효 쌀은 저녁 되기 전에 배가 고파요. 그 정도로 소화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 지가 알아서 먼저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뭐, 식초로 만든다든지, 술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 2년, 3년, 묵혀가지고 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발효 미생물을 방법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분말로 먹을 수도 있고, 물로 먹을 수도 있고, 발효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밥을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 두고, 저장하면서 장아찌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1년씩, 2년씩 두면서, 김치 같은 데 넣어가지고 또 두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듯이, 고기를 먹을 때도 생으로 먹고, 구워서 먹고, 찢어 먹고, 그 다음에 뭐, 삶아서 먹고, 여러 가지이듯이, 먹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거는 여러분 입맛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준점을 잡아버린 겁니다. 저는 소고기 삶아서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저는 어쨌든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워 먹는 걸 기급을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도 그걸 이렇게 가루로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물로 타서 먹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발효해서 먹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그 취향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뭐가 꼭 좋다, 뭐가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제가 어쨌든 짧게 뭐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제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이제 미생물의 열을
가하면 이제 어떠느냐,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